예, 아, 늘 고향과 같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예, 고향과 같은 우리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에 와서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이렇게 그냥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여러분, 믿음이 진짜면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지명하여서 그를 믿음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사람들이 웃을 때 그는 꿋꿋이 외롭지만 그 믿음을 따라 갔습니다. 결국에 그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진짜면 행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진짜면 행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한두주 전에 상해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이제 임시정부의 청사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많은 애국지사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지켰을까? 아마 그들은 해방이 되고 조국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것을 아마 믿고 저는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조국이 해방될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배신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일본이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초반까지 얼마나 역사적으로 힘이 강성했었냐면, 미국도 뭐 아시아는 이미 제패했고 아마 미국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있었던 많은 조선 엘리트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많이 배신했었습니다. 근데 배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이 조국이 해방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생각도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행동도 잘못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짧은 기간 동안 북한 선교를 하고 통일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통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통일의 문제는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라면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믿음이 진짜여야 하나님의 역사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북한 선교를 강의하러 많이 다녀보면 가장 큰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통일이 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진행하지만 결국에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진짜여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 확고하여서 좀 길이 외롭더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확신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특별히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부르심의 뜻에 따라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자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일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통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주무실까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잠깐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도전자가 입장합니다. 26살 김하나 도전자, 과연 어떤 요리를 선보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요리는 코다리 양념 구이인데요. 저희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아빠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특히 그래서 제가 아빠를 못본지 지금 16년이 되었는데요. 사실 앞으로도 영영 못 볼 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빠에게
생애 처음으로 해주고 싶은 요리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코다리가요? 네. 왜 아빠한테 꼭 해주고 싶은 요리인가요? 16살 때 탈북을 했었고요. 뜻밖의 사연. 18살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탈북하신 거예요? 아, 탈북할 때는 혼자 했고요. 제 3국에서 나머지 가족들을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못 오신 거고요? 아버지는 그때 이후로 아예 예, 소식이 없고요. 자, 같이 드시죠. 네. 이거는 음식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네. 이제 김하나 도전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맛이 있습니다. 도마라만 저 소리라. 예. 네. 합격. 자, 감사합니다. 김하나 씨 앞으로 오세요. 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 아빠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하시죠. 네, 헤어질 때 그게 12월 31일이었어요. 그게 제가 10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5일을 굶고 아빠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5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갑자기 또 설날이어가지고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너무 지나치게 먹은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다음날 아빠가 다시 저를 데리고 탈북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먹고 뛰지를 못해가지고요. 강을 건너서 잡혔어요. 잡혔는데 다행히도 아빠는 제가 아빠를 보냈어요. 그냥 아빠 혼자 도망가라. 아빠는 어쩔 수 없이 가면서 저보고 숨어있으라고 나중에 찾으러 올 거라고 가셨어요. 그 이유를 지금 아직까지는 못 봤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아, 그때 너무 많이 먹어서 미안하고 조금만 덜 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고요. 여러분 이 영상이 참 가슴이 먹먹하시죠? 제가 이제 그 통일부 하나원에서 탈북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목회할 때 매일 이제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먼저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한테 확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들어주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럼 분명히 들어주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목사님 뭐 죽기 전에 한 번만 우리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분들의 기도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도 마음에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격려했지만 이런 분들 매일 15명씩 5년 이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셨던 이 영상이 한두 사람의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탈북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가 우리 이 민족에게 정말 엄청난 상처를 입혔습니다. 뭐 사망자뿐만 아니라 그 죽은 이후에 남은 가족들 그리고 그 홀로 된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이 엄청난 민족 분단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아픔이 끝났느냐?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북한 주민들과 우리 탈북자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멈췄다고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 제가 너무 슬픈 분들하고 많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이렇게 슬플까? 가장 큰 슬픔이 뭘까? 예.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보다 보니 어떤 사람은 가장 큰 슬픔이 후회라고 하더라고요. 더 잘할 걸 하는 마음들.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큰 슬픔이 뭐냐? 이 땅에서 가장 큰 슬픔은 바로 버려졌다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탈북자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버려진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탈북을 시도하다가 국경 연선에서 많은 분들이 잡혔습니다. 그 가족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자매 한 명이 이제 엄마랑 또 남동생이 국경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잡혔다는 것보다 더 아팠다는 것은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기도해 줄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어서 전화했다는 겁니다. 네.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버려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 탈북자분들 그리고 바로 이 북한 주민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버려진 상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본문이 이 시편 22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친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그 외침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바로 버려진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다윗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려진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1절 이렇게 돼 있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의 작은 신음 소리조차도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절망감, 예, 그것이 버려진 마음입니다. 단절된 마음. 하나님이 전혀 나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내가 정말 고통과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과 내 모든 힘을 넘어서는 이 엄청난 일을 당했어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실감의 상태에 오늘 이 1절에서 이 버려진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부르짖지만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탈북자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더 나은 생활과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그 엄청난 기아와 기근의 상태에 머물고 있음에도 부르짖지만 도와달라고 외치지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지만 응답하지 않는 그 상태. 그리고 특별히 성경의 2절에 밤과 낮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고통이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 이런 큰 버림받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북한 주민들과 이 땅의 탈북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버림받은 마음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은 마음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이 부정적인 성격과 부정적인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 온 탈북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을 딱 하나로 얘기해 본다면 인간관계 형성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더 심하신데 한국에 와도 뭐 일하는 직업이 처음에 제조업이나 식당 같은 데서 일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나 이 식당 같은 것도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보다는 제3국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많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상실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인간관계를 전혀 못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그 개인적인 문제일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북한 체제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북한 체제 트라우마. 이게 어떤 거냐? 북한의 왜곡된 체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북한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이 왜곡된 성격을 갖고 있다. 왜곡된 인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 북한 체제 트라우마는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 인간관계에서 책임을 자꾸 전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거짓말하는 게 더 쉬운 겁니다. 내가 책임을 졌다가 내가 목숨까지 가고야 되는 책임을 지기가 싫으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심을 많이 하고 세 번째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많이 실망하는 이유가 교회가 완벽한 줄 알고 왔다가 실망하는 거죠. 성경은 교회가 완벽한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대안적 공동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대안적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결코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죠. 부정직한 태도라든지 특별히 화를 많이 낸다든지 이것들이 마음속에 생각과 행동 가운데 많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이제 통일부의 북한 이탈주민 정책은 뭐였냐면 취업을 통한 남한 사회화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직업을 잘 갖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여기서 잘 정착할 것이다. 이게 이제 통일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중소기업에서 우리 탈북민들을 취업을 해주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지원하고 또 4대 보험이 되는 그 직장을 다니는 탈북민에게도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아, 5년 동안 한 3년 일을 하면 뭐 1년에 650, 한 2천만 원 가까이를 이제 보너스로 본인이 일해서 받는 수입보다 더 2천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 한 정책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사실은 이제 집을 받기 때문에 한 5년 안에 성실하게만 하면 한 4천만 원 가까이 모을 수 있는 겁니다. 나쁘지 않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었을 거다 이제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냐면 북한 분들이 주도적인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니까 이 일을 할 때에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니까 계속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탈북민 중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수치로 얘기하면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 안 드리는 건데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탈북민들의 취업을 지원하면서 한국 사회 정착에 관련된 이런 지원들을 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 북한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했던 사업들이 문 닫든지 공장들이 문 닫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일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제로 통일이 되었을 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함께 만나서 잘 지낼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한반도 복음화와 북한 사회의 재건과 그 다음에 복음적 평화 통일의 핵심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사람의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통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은 그 북한의 체제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체제 트라우마.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확신하는 이유는 여러분 북한 탈북민들 딱 만나면서 이 사람이 고위층인지 아닌지를 5분이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일단 북한에서 지역적으로 좋은 평양이나 좋은 지역에 살았고 부유했던 사람들은요 일단 대화할 때 눈으로 아이컨택을 합니다. 네, 아이컨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한테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화를 굉장히 잘 능수능란하게 이끌어가는 거죠. 보통 평민들과 이 고위층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근데 결국에 통일 문제는 통일 후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문제인데 북한 체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북한 주민들을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 버려진 마음과 상실된 마음들, 북한 체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 거죠. 제가 그 2009년도 10월 달부터 이제 하나원 하나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해서 목회를 했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뭣도 모르고 막 하다가 처음에 좀 힘들었습니다. 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뭐 자립도 없었고 또 제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면 재정 지원도 좀 받고 그랬을 텐데 예 저보다도 다 못했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동기들이 저도 도움받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저도 진짜 자력갱생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한 몇 번 정도 위기가 왔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못하겠다. 이거는 뭐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사람들은 탈북민들은 막 몰려오는데 일은 해야 되는데 재정도 어렵고 일하는 사람도 없고 좀 말이 담임 목사죠. 제가 뭐 찬양 인도도 제가 하고 청소도 제가 했고요. 심지어는 설교할 때 볼륨도 가서 제가 올렸습니다. 예, 어려웠죠. 그리고 또 다들 슬픔에 쌓인 분들이라 표정이 여기 얼마나 표정들이 좋으세요. 거기는 표정들이 일단 오면 이런 표정들입니다. 재밌게 해줘야 되고 활짝 웃어야 되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년이 지나니까 아 이제 좀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서 오라는 데도 있고 아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한다고 막 손도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아 내가 진짜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착각도 좀 하고 그리고 뭐 주빌리도 이제 막 이제 그때 생겨가지고 또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공허함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지점이었냐면 이런 지점이었습니다. 어떻든 탈북민들이 제가 이제 하나원에서 5개월 동안 만나서 목회를 하면서 막 엄청 막 못 살게 굴어가지고 교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인들을 만들어 놓는데 하나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나가서가 문제인 겁니다. 나가서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게 다 탈북민들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휴 탈북자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 탈북민들이 아, 한국교를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겠지. 예,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한 3년 정도가 지나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한국교회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 제가 이제야 말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제가 이제 7번 정도를 복음을 전해서 교회 나오게끔 했던 탈북민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화는 저도 독했지만 버텼던 그 사람도 대단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광주로 집을 받고 가게 됐는데 뭐 7번 정도 복음을 들어야 교회에 왔으니까 성격이 안 좋겠죠,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로 가니까 제가 이제 광주에 있는 어느 근처에 있는 교회를 검색해가지고 한 번도 뵙지 못했던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 탈북민이 이렇게 가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좀 잘 돌봐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탈북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약간 무안했습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그 광주 지역에는 탈북민들이 많이 없고 이 사람이 정말 제가 너무너무 관심을 두고 전도했던 지체인데 목사님 좀 교회에서 좀 잘 돌봐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탈북민들 우리 여러 명 도와줘 봤는데 다 도움만 받고 떠났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자기 교회에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첫 번째 감사했던 것은 아, 그까지 찾아가서 문전박대 안 당했던 걸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교회가 무슨 학원도 아니고 교회가 힘없는 사람 돌보라고 있는 건데 아, 왜 그것도 안 받아주나.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목소리를 기억해보니까 목사님도 서운한 감정이 묻어난 걸 제가 느끼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이해는 됐음에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지라는 마음을 제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주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청주에 있던 교회들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북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다라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안에 그 통일에 대한 믿음도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통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하나원에서 더 오래 사실 있었어도 됐습니다. 더 오래 제가 뭐 하나원에서 한 4년 지나니까 뭐 그때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제 꿈도 이제 북한말로 이제 꾸게 되고, 예. 그 남한 사람하고는 도통 대화가 안 되고요. 예. 북한 분들하고만 이제 대화가 되고, 제가 그래서 소망교회 부임해서 한 두 달 정도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한국 남한교회 적응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새 소통 방식이 너무 직선이고 마음을 감추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다 얘기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처음이 좀 어려웠거든요. 물론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그런 시행착오들을 이제 계속 이제 겪었죠. 결국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은요 이제 3만 명 겨우 넘었죠. 우리나라에 맞는 그 해외 이주민들보다도 아주 극소수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비하면 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북한이 열렸을 때 북한 사회를 재건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북한 체제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한국계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통일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나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자 한국 교회의 저는 미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될 것을 진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되면 신의주 가서 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들 40명, 제가 이제 청년들 담당하고 이제 40명 데리고 중국 가서 단동 땅에서 이렇게 새롭게 생긴 그 다리 건너편에 보여주면서 내가 세울 교회 자리 얘기해주고, 주차장은 어느 정도 크게 할 거고 바베큐 그릴을 설치할 거고 뭐 이런 걸 다 얘기해줬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진짜 믿기 때문이죠. 제가 소망교회 가서 했던 운동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의 성도들을 북한 선교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깨우는 일을 한 겁니다. 대중화 작업들을 한 거죠. 두 번째로는 탈북민들은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 교회 왔다가 저 교회를 가고, 그 자꾸 우리 교회 안 온다고 배신이니 어쩌니 가룟유다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그냥 냅두십시오. 그냥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냥 두십시오. 그냥 두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해 주시면 언젠가 흘러 어느 자리인가 가 있습니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6개월 동안 실제적으로 무엇을 했냐면, 제가 이제 영락교회 10년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 북한 선교의 패러다임이 가장 앞서 있는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뭐 대북 지원, 탈북민 선교,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포함해서. 제가 하나원에 있을 때 이제 계속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뭐 국제학교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모든 걸 해봤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가지고 이제 소망교회에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통일선교학교입니다. 통일선교학교. 그 핵심은 이들을 통일을 믿는 사람들로 깨우는 겁니다. 통일의 관심자로, 통일의 후원자로, 통일의 중보기도자로, 통일의 헌신자로, 통일의 전문가로. 통일의 전문가는 교회 안에서 만들기 어렵지만 이 네 가지 영역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탈북민들은 탈북민 목회자와 탈북민 청년들만 집중적으로 선교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북한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난 돈 못 주니까 있기 싫으면 떠나라고. 우리 교회는 가난해도 줄 수가 없다.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20여 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제가 지금 와 있는데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책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내 통일 선교학이라고. 예.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많이 다녀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없냐면 교회에서 통일 선교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적인 총론이 없었고, 또 두 번째 뭐가 없었냐면 그 정책을 이끌어갈 컨텐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이 책 안에 예, 넣었습니다. 이 책만 보시면 웬만한 교회 북한 선교도 10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 담았습니다. 다 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때 배포했는데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한 번 더 찍을 겁니다. 그리고 500부 정도 더 무료 배포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믿음이 진짜면 반드시 준비하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버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2,500만의 북한 동포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통일 안 시켜준다 그래도 한국교회가 극성으로 기도해서 통일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우리가 오늘 봤던 영상처럼 이 통일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족의 이야기자 어쩌면 나의 이야기입니다.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과 용기가 진짜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통일선교 학교를 하고 통일선교 주간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그 주간에는요 교육 모든 교회 부서들 담임 목사님 예배도 통일로 설교하시 해주시고 모든 부서들이 통일에 관련된 걸 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어린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통일에 대해서. 왜냐? 이 한반도가 북한도 살기 힘들지만 남한도 살기 너무 힘드니까 통일까지도 얘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굳은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소망교회만 깨울 수 있으면 반드시 2,500만의 북한 동포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제 확고한 믿음. 그런데 뭐가 제일 안 바뀌냐? 이 믿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뭐 저희도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 한 달에 한 번 한반도 통일 기도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일 선교 학교는 한 150명에서 250명 사이가 등록해서 이제 1년에 두 차례 하는데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한반도 통일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제주 내일 합니다. 내일 기도하자고 하면 많이들 못 오십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한반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준비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제가 아직도 풀어내지 못하는 숙제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중보기도입니다. 저는 교회의 크기는 건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중보기도의 크기. 교회는 중보기도의 크기만큼 그 교회는 하나님께 평가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 대한 통합,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 그리고 탈북민들 제자화하는 이 모든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결국에는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깨워주실 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마 기도하는 시간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이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이 버려진 상실감, 이 시대와 역사의 깊은 아픔과 슬픔이 내재되어 있는 이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3절에서 5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는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는 오늘 그리고 지금 그리고 여기의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지 않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그걸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열조가 기도했던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열조, 내가 아니라 우리 열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공동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한 사람의 성도로 부르셨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대와 역사,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교회의 공동체는 때로는 연약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너무 죄악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말세가 되면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스피리추얼 파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교회가 근신하여 깨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교회로 이 시대와 역사를 깨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입니다. 저는 소망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청년부 매주 모여서 예배합니다. 적지 않은 인원, 아마 제가 이렇게 많은 인원들 앞에서 언제 목회할 수 있을지 앞으로 장담할 수 없을 만큼의 규모에서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 마음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들은 많지만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이 모여있지 않는 겁니다. 돈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생명력이 그것을 부어주는 유일한 방법, 마치 마가의 다락방처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선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북한 땅을 밟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일을 더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 곧 갈 거기 때문에. 북한 땅이 열리면요, 그 칠흑과 같은 그 땅에 초기에 교회도 세워야 되고 북한 재건을 하기 위해서 갈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간다고 절대 반겨주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진짜 믿음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 탈북민들이 배신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그 사람을 붙잡고 애통하며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분투했던, 그래서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잡혀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굳센 사람들이 그 땅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빌리 통일 구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이 공동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시간의 11조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 이 우리 JWM도 사실 제가 초창기 때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늘 멀리서 말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생명력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마음이 공허하고 겨우겨우 그 자리에 지키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시대와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믿음의 시간으로 마음을 모아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그 땅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12사람 그리고 한 명은 실패했죠. 11사람으로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듯이 결국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냐, 그 땅에 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곧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실 것을 믿고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깨우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기도하도록 만드십시오. 그리고 중보기도의 크기를 더욱더 넓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다수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강청하는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이 시대와 역사를 바꿀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저는 이 시대와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한반도에 임할 때 이 버려진 상실된 이 민족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세계 역사에 그리고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놀라운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재정적으로 건강의 문제나 가족이나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기도해야 될 것도 꼭 기도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주변에 내가 말하지 못하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 강청하는 기도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떠나 있지만 항상 이 자리를 기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같이 기도할 겁니다. 저에게 맡겨진 시간이 끝나면 저는 다시 태북자들 옆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는 이유는 이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부르고 계시다. 그 소명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부르심의 뜻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회가 통일을 될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역사의 굴곡 중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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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한 이 기도 이 목요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마치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두고 주 앞에 나갔던 작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을 작다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기도가 작은 불이 옆에 불에 불을 붙여서 더 큰 불이 되듯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2500만의 북한 동포들을 주는 길로 인도하는 한반도 복음화의 환상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라 하신 것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진짜이기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강청하는 기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한국교회는 성령 안에서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간에 한국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연조가 안 되셨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점점 크게 들려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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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마지막 기도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빌리 통일 구국교대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과 전 세계에 더 많이 생겨야 됩니다. 꼭 주빌리 이름으로 안 생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정말 소명인 이 한반도 복음화의 환상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특별히 주빌리 통일 구국교대가 기도의 특공대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자리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